이게 대박이었어요. 3천만 원짜리. 어. 이태원 건물을 어떻게 3천만 원 주고 살 거야. 내가 이거를 놓쳤어요. 요 위치면 100억까지 와야 되잖아요. 50억 안 돼요. 100억까지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3, 4억 갖고 사냐고. 이물건 놓친 것 때문에 내가 10년 동안 입을 틱 한다고. 제주도에 비하면 용산공원 소통만 한 거지. 거기에 1,500만 명이 온다고 하면 내가 터지겠네요. 뭐 해야 되겠어? 붕어빵 팔아야지. 명동의 네이처퍼블리에 강남역의 누역제가 자리면 일반 매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물건이 언제 나와? 자녀들이 말아먹을 때 나와. 딱이야 딱. 용산공원은 여기가 속초고 여기가 해운대고 여기가 제주도.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명동의 그 수많은 관광객이 이 주도권을 뺏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나는 뺏어올 수 있다는 데 한 표를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용산공원. 철도 지하보단 더 좋은 파급 효과니까 용산공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용산이 조선시대 때는 신용산. 일본놈이 만든, 죄송합니다. 신용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용산은 묘지였어요. 조선시대 때 얘기했던 용산은 원으로. 원으로 진짜 용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게 진짜 원용산이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용산은 과거에는 신용산이었고, 그리고 또 나와. 이게 만초처. 지금 내가 가지고 온 자료가 국토부 자료예요. 국토부. 용산공원과 관련된 자료가 6,000페이지가 넘어요. 다 봤잖아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만초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청계천처럼 복원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기 좌측 보면 이게 딱 철도를 따라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네. 과연 진짜 철도가 지하화돼서 그 가운데 청계천이 흐르고 주변에 수많은 문화가 생기고 카페가 생기면 거기가 뭐 명동길이지 뭐 향후에는. 그리고 보니까 13세기부터 한 번도 이 땅을 우리가 점유한 적이 없어요. 챗GPT한테 야 13세기가 몇 년 전이니까 700년 전이더라고. 700년 동안 한 번도 지금 미국 기지라는 용산을 우리가 점유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아픈 과거지만 네네. 다음 세대들한테는 이게 또 선물이 될 수도 있죠. 네네. 이게 용산공원의 이미지를 평면적으로 가져온 건데 이거는 좀 느낌이 안 오고 실질적으로 용산공원은 대한민국 첫 번째 국가도시공원. 그러니까 국가 예산으로 이거를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첫해 관광객을 1,500만 명을 예측을 해요. 이게 아마 미국 센트럴파크를 계산을 했었던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지금 제주도가 1,500만 명 못 와요. 1,200인가 1,300만 명 온다고요. 제주도와 용산공원의 크기 를 비교해 보면 제주도가 서울시보다 훨씬 크잖아요. 네네. 제주도에 비하면 용산공원 손톱만 한 거지. 거기에 1,500만 명이 온다고 하면 내가 터지겠네요. 뭐 해야 되겠어? 붕어빵 팔아야지. 그리고 이 1,500만 명이 뭐 사방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딱 주 동선을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네. 출입문 찾아야 될 거예요. 출입문. 용산공원은 이제 평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백두대간을 재현시킬 거고 규모를 보게 되면 서울숲의 3배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용산공원도 90년대부터 얘기 나왔는데 지겨워 죽겠네. 무슨 개발을 하려고 하면 그냥 20, 30년. 그리고 용산공원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첫 개방이 여기예요. 여기. 용산공원이 대부분은 미군 땅인데 여기는 국방부 땅이에요. 그러니까 반환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가 용산공원에서 가장 높은 지대거든요. 전망대를 만들 거예요. 남산에서 열쇠고리 같은 어떤 문화시설을 만들 거고 그래서 여기가 용산공원의 첫 개방지. 다시 지금 개방하고 있는 어린이 정원이나 장교 숙소는 임시 개방입니다. 조만간 차폐하고 나서 첫 번째 개방하는 곳은 여기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 땅을 미군한테 반환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땅을 미국한테 다 반환을 받으면 7년 안에 10년 안에 개장하겠다. 그러면 최소 10년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20년 봐야지. 그러니까 용산은 참 장기적인 개발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영장도 있고 모래사변도 있고 근데 이게 좀 잘 좀 만들지 지자체가. 그래서 이걸 그냥 텍스트로 표현해보면 용산공원에는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콘서트장, 공연장 있고 영화관, 스포츠, 눈썰매, 스케이트장 있고 호수, 폭포, 계곡, 연못, 모래사장, 수산부 다 있어. 수목원, 들판, 둘레길, 벚꽃길, 유채꽃 다 있다고. 캠핑장부터 바베큐장까지.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용산공원은 여기가 속초고 여기가 해운대고 여기가 제주도예요.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업무직으로서의 활성화나 이거는 뭐 기정사실이지. 교통도 기정사실이지. 네네. 좋아지는 게. 네. 그건 팩트예요. 팩트. 땅 한 평이 용산이 평당 한 2억 정도 호가를 하는데 비싸. 못 사겠어 솔직히. 나는 1억짜리 5천에 사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산이 나랑 성향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용산을 투자하겠다는 분들은 이게 평당 10억이 되겠어? 그거를 믿을 수 있는 사람만 투자할 수 있다고요. 그쵸. 전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억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관광객이 오냐 이거야. 여기에
명동에 그 수많은 관광객이 이 주도권을 뺏어올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나는 뺏어올 수 있다는 데 한 표를 주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A라고 표시된 공영장이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자리예요. 그거를 다 때려 부셨지. 여기에 공영장이 만들 건데 여기에서 BTS 공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의 호수공원이 생기고 모래사장이 생기고 도심 한복판에 이런 메가시티가 현시대 이런 것도 어떻게 재현시키냐고요. 전 세계에 없을걸요? 미국 센트럴파크급이겠지. 전 세계에 미국 센트럴파크는 될 수는 없겠지만 동아시아에서는 미국 센트럴파크가 되겠죠. 이런 힘 때문에 수많은 관광객을 끄집어낼 거고 네. 우리는 거기에 수혜받을 수 있는 곳에서 붕어빵 장사를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중요한 거는 사방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주 동선이 필요할 거니까 이게 솔직히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도면 하나가 제일 중요한 사실인 거지. 딱 봤었을 때는 남북으로의 동선은 용산 고등학교에서 신동아로 빠지는 동선이 있을 거고 근데 저거는 주 동선이긴 하지만 많이 이용 안 하겠죠. 솔직히 딱 주 동선은 동서로 이어지는 유엔사 부지에서 신분당선을 타고 내려서 아모레 퍼시피로 빠지는 길 이게 주 동선이 될 거라. 저게 천만 명 왔다 갔다 걸릴 거예요. 나머지가 500만 명이고 저 주 동서로 움직이는 동선에 천만 명이 왔다 갔다 거고 거기에 공영장 있고 거기에 호수공원 있고 거기에 뭐 별게 다 있는 거죠. 이거를 딱 재보니까 걸어서 딱 30분 거리예요. 딱이지. 산책하기는. 그리고 출발해서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우리가 봐야 될 꼭지점은 저기 있지 않을까. 우선은 재개발이나 아파트 이슈는 오늘은 제외합니다. 네네. 강남이 좋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산의 재개발이 나쁘다고는 얘기 못하잖아요. 이게 또 오해하셔. 1등! 대한민국 1등은 아직도 아파트로서는 압구정일 거고 반포일 거고 대치동입니다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용산 아파트가 나쁘다 어떻게 얘기해. 좋지. 무조건 좋지. 재개발도 좋지.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얘기하고 논외로 하고 건물주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우선은 여기예요. 여기 제가 봤을 때는 1등은 아모레 퍼시피 자리 여기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1년에 천만 명의 사람들이 주로 여기를 왔다 갔다 걸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일대 건물이 제2의 가로수길이라고 봅니다. 뭐 길이가 조금 짧긴 해. 200m 밖에 안 돼요. 이게 불만이긴 하지만 보통 길이가 한 600m 돼야지 좀 괜찮거든요. 네네. 10분 안에 왔다 갔다 걸을 수 있는 거리. 여기하고 연결돼서 주변이 이제 용리단길이라고 해서 네네. 평면적으로 이제 확장이 됐죠. 네. 이게 이제 1등일 거고 저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박지만 그분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이제 모 기업으로 넘어갔고 아마 저 건물이 명동의 네이처 퍼블이 랜드마크가 되는 네, 것이죠. 강남역의 뉴욕제가 자리가 저 건물일 거예요. 앞으로 용산 공원에서는 얘가 랜드마크다.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유엔사 부지 이렇게 개발이 되잖아요. 네네. 여기 일대가 이제 한남노타운이 한 만 세대 정도가 세워질 거고 이분들이 대부분 출퇴근하려고 신분당역 타러 올 거 아니에요. 여기에요 딱 위치가. 아마 여기일 때가 이제 두 번째로 괜찮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첫 번째는 아모레 퍼시피일 때, 두 번째는 유엔사 부지. 그 위쪽이 한남 1구역이잖아요. 네네. 맨날 신톡 한다고 했다 떨어지고 한다고 했다 떨어지고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재개발 안 하고 성수동처럼 도시재생으로 해서 상권화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거기일 때가 내가 두 번째로 좋겠 보는 거고 세 번째는 다 똑같은데 북쪽에서 내려오는 용산공원 이쪽에 있는 요 지역인데 여기도 재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출입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오갈 수 있는 출입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출입문. 또 하나는 전망대 생기는 곳이 여기예요. 전망대하고 남산하고 녹지축을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이렇게 연결시키고 여기에 있는 건물들을 계속 지자체에서 사 모으고 있어요. 녹지축을 만들려고. 여기랑 서후왕 이때가 이제 재개발로 지정됐잖아요. 여기하고 여기랑 결합개발이었었어요. 원래는 무산됐어. 서로 싸우다가. 근데도 정부 입장에서는 놓치기 싫은가 봐. 그래서 사 모으고 있어요. 야금야금. 모르게. 사 모으면 주차장 만들고. 이거는 진짜 상상이에요. 바둑판 보면 흰 도로는 지자체가 사와서 녹지로 변한 거야. 네. 건물들은 계속 건물이 있는 거야. 네네네. 그 건물은 예쁘게 카페로 변할 거야. 그리고 남산하고 용산공원하고 연결하는 하나의 관광지가 될 거야. 어제 그림 그려져요? 완전히 그려져. 내가 상상을 해서 되게 관심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나의 망상이 될 수도 있어. 세 번째는 용산공원과 맞닿은 담벼락이 있어요. 딱 여기 건물 있잖아요. 정확히 7개. 저거가 지금 다가구라고요. 다가구. 이거를 사서 리모델링해서 용산공원은 남쪽으로 바라보면서 바로 접해 있으니까 바로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리모델링 한 거예요. 여기는 지금 용산공원 담벼락이고 이거 철거해서 개통이 돼요. 길이 뚫린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관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태원 클라스에서 찍었던 경리단길 넘어가는 게 오작교가 생겨요.
녹사평역이 지표면에서 건물까지 20m가 넘을 거예요. 단 차이가 엄청 높은데 그 지상으로 용산공원하고 연결시켜갖고 하나의 오작교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용산공원에서 가장 전망이 좋게 나오는 거. 이게 힘드네. 현장 안 가면 용산은 모르겠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들께 말씀 한마디 드린다면은 김동산 영광께 지나는 강의에 참여해 주시면 여기를 가질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지십니다. 그것도 직접 함께. 오케이 아니야? 네. 오케이. 네. 이렇게 바늘로 꼽듯이 얘기할 수 있냐? 아,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보세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냐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아니면 재개발 지역. 아니면 그 청와대를 사오던지. 그래서 없어요. 네네. 용산공원 남쪽은 다 서부이촌동 해갖고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용산공원이 생길 거야. 철도가 지하화 될 거야. 그래서 수많은 관광지가 돼서 향후에 가치 상승이 높아서 건물주로서 관심이 있어. 그럼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딱 꼽아져 있고 그 중에서 1등, 2등, 3등은 금액 따라 나누긴 하겠지만 이게 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여기지. 용리단. 용리단하고 아모레퍼시피 그 다음에는 이태원 일대고. 아, 이태원도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이태원이 진짜 장사하기 힘든 동네예요. 왜냐면 과거에는 미군 부대가 있어서 꾸준히 일주일 동안 장사가 됐는데 그쵸. 미군이 평택으로 내려가면서 주말만 돼. 전반적으로 이태원이 이벤트 있는 날이나 주말에는 사람이 바글바글 뭐 없어서 못 들어가는데 평일은 정주하는 인구가 없다 보니까 그게 힘들었는데 한남루타운이 생기게 되면 거의 만 세대가 들어오잖아요. 인구를 따지면 한 2만 5천 명 들어올 거라고요. 정주하는 인구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용산공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태원 상권은 과거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시세. 네, 네, 네. 용리당 이때는 24년 올해 초에 제가 시세를 분석한 거니까 4월달이죠. 그러니까 시세 변동될 수도 있어요. 호가는 2억 불러요. 실제 거래 금액은 22년도에 한 건 있더라고요. 실거래가는 1억 5천 찍었어. 김동산 형이 판단하는 적정 시세는 1억 2천이야. 왜 네 맘대로 1억 2천이야? 아니 단순해요. 단순해. 평당 월세를 1층 기준에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해요. 30만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3% 그러면 1억 2천 딱 나와요. 네네네. 의심많은 분들이 야 30만원이면 땅 한 평에 1억 2천이냐? 그러면 땅이 100평이면 건폐율로 따지면 건물 면적은 60% 50%밖에 못 지우는데 그게 맞는 계산이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1층만 얘기한 거지 위로 올리면 2층 3층 월세는 내가 계산 안 한 거지. 부동산 투자만 20년이다.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평당 월세 곱하기 12개월 기대 수익률 나누면 그게 적정 땅 가격이 돼요. 이거는 그냥 약식으로 계산한 거고 진짜 계산은 설계 그려서 뽑아야죠. 내가 봤을 때는 적정 시세가 한 1억 2천이 맞는 것 같은데 분명히 2억 이하는 안 팔 것 같거든. 계속 좋다고 얘기했는데 순간 싫어져. 비싸면 난 싫으니까. 그렇지. 비싸면. 옆 동네 갔어요. 두 번째로 좋은 동네. 이태원 1구역. 여기를 봤더니 호가는 8천 정도 돼요. 1억 5천은 대로변. 호가는 8천인데 실제 거래 금액은 8,700이야. 별 차이 없네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적정 시세는 8천이야. 이거는 좀 괜찮네요. 여기서 내가 경매물권으로 평당 한 5천 주고 사면 너무 좋겠네. 그런 생각이 딱 드네. 이것도 계산한 게 월세 20만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3% 나누니까 적정 시세는 8천이라고 다시 이건 약식 계산. 설마 이러고 사겠어요 제가요? 그쵸. 그 다음에 엄청난 계산을 하겠지. 대략적으로만 한 거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세를 가늠해 너무 물어봤죠. 걱정하지 말래요. 대략적으로 했대요. 그리고 이태원 여기를 봤더니 호가는 1억 2천인데 실거래가는 1억 1천이고 적정 시세는 1억 2천. 네네. 용산 고등학교 위쪽 호가는 1억인데 실거래가는 7,300인데 저가는 6천. 여기 아까 용산공원 연결해야 되는 거. 네. 호가는 1억인데 실거래가는 6억 9천인데 저가는 5천 이라고 책정했는데 네. 이렇게 한번 싹 보니까 요게 제일 마음에 드네. 여태 우리가 이야기한 건 이거 알고 싶었던 건데 그쵸 이게 다죠. 솔직히 이게 다지. 네. 그렇게 계속 아모레퍼시피 쪽 용리단길이 좋다고 하지만 네. 좋은 건 알겠어. 근데 네. 적정 가격 대비 좋아야 돼.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야. 아니면 그건 안 좋은 거지. 네. 가격이 선반영된 거죠. 뭐 시점이 지나면 다시 적정 시세로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네, 네.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란 거죠. 네. 분당 때도 이렇게 봤었고 성수동도 이렇게 봤을 거예요. 분명히. 네. 아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의 적정 금액은 여기가 아닐까. 그럼 여기까지 찾았어요. 그다음 뭐 해야 돼? 물건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네. 찾았지.
지난 물건이죠. 진행형은 제가 지금 얘기하진 않겠죠. 진행형은 강의에 오셔야지. 그래서 이제 물건 찾았죠. 네. 이게 이제 어쨌든 공부를 위한 얘기지. 네. 여기 가서 이거 사지 설마 그러진 않겠죠. 네. 사람들이. 네. 네. 공부를 위한 강의니까. 그래서 시세까지 판단했을 때는 이태원역, 한남루타운, 유엔사 1대인 거기가 좀 날 것 같다 해갖고 물건을 가져왔는데 경매 물건이에요. 일반 매매 물건을 지금 얘기 못하죠. 그래서 가져온 것 중에서 42평에 20억이면 벌써 싸잖아요. 420 이런 게 좋지. 그럼 이 물건부터 볼게요. 이 물건이 어디냐면 여기에 여기 위치가 단독 다가고 사갖고 상권화가 활성화돼갖고 여기서 커피숍이 들어오고 그런 거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평면적인 상권의 규모, 상권이 좋다 나쁘다 관광객이 온다 그 얘기를 한 거고 내 물건을 살 때는 바늘을 꼽듯이 사야지. 동선이 중요한 거죠. 이제 동선을 파악해야 되는데 동선은 파악하기 되게 쉬워요. 관통하는 도로 그냥 연결을 하면 돼요. 연결 뭐 좀 대충 그릴게요. 여기 관통하는 도로 있네. 그러면 여기에 걸린 건물만 사는 거예요. 여기서 안쪽으로 하나 들어간다? 절대 사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는 101동 1001호나 501호나 뭔 상관이야. 다 똑같지 솔직히서는. 근데 건물은 여기냐 여기 차이가 천지 차이잖아. 동선에 따라서. 동선에 딱 걸려야 되는데 그럼 이것도 그릴게요. 네. 관통하는 도로. 그 동선은 이 동네 한 일주일 왔다 갔다 거리면 다 알아요. 다 알아. 동선이 이렇게 잡힐 건데 보게 되면 여기에 걸려야 되는 이건 막다른 골목이잖아. 5천이고 4천이고 죄송해요 나발이고 보고 안 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싸다. 물론 여기가 이제 재개발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서 땅가격이 싼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요 전략은 뭐냐면 이게 대지 40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매입을 해요 싸게. 그러니까 5천에 사신 분 잘 사신 것 같긴 해요. 용산 땅을 이런 땅이라고 해도 동산이형이나 내 기준에는 관심 없는 물건이겠지만 대중 입장에선 좋은 물건이지 솔직해서는요. 평당 5천이면 엄청 싼 거잖아요. 네네네. 이거 사게 되면 방향성 어떻게 잡으시냐면 네, 단기간에는 네,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라고 해갖고 규제가 완화됐어요. 그래서 6개월은 외국인, 6개월은 내국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맞춰서 장사를 해먹고 왜냐면 옛날에는 외국인만 받았어야 돼서요. 네, 네. 내국인도 받을 수 있다고요. 충분히 수요가 있는 동네니까 리모델링해서 에어비앤비로 활용하고 중요한 건 위에 땅을 사야 된다고요. 위에 땅은. 네네. 이게 40평이니까 위에 땅까지는 딱 80평에 복도로 잡혔잖아요. 어머. 무조건 사시잖아요. 네. 이 땅을 샀다가 위에 땅을 시세대로 싸도 위에 네. 땅은 8천일 거라고요. 네. 네. 저 위에 땅을 같이 묶어서 팔아먹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땅의 전략은 그런 쪽으로 포인트 잡고 움직여야 돼요. 당장은 외국인이나 내국인을 위해서 민박업을 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위에 땅을 내가 매입을 하던 아니면 위에 땅 주인하고 짝짝 꾸며서 우리 같은 개발자한테 팔아먹던. 여기 건축 제한돼 있잖아요. 재개발이면 그래서 싼 거야. 재개발 못해요. 그러니까 취소될 거야. 이게 더 중요한 얘기야. 이게 더 중요한 얘기야. 지금 돼 있는 모습만 보면은 전문가 아니죠. 네. 두 번째 물건은 이건 내가 입찰하려다가 변경됐어요. 요 물건은요 명동의 네이처 퍼블릭이죠. 200억이긴 하지만 이제 공부 삼아 얘기하니까 금액은 이제 무시하고 3대가 보유할 물건이에요. 이태원 상권이 죽었다고 한들 이 물건은 다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명동의 네이처 퍼블릭 강남역의 뉴욕제가 자리는요 일반 매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안 파니까 3대가 보유할 목적이니까. 이런 물건이 언제 나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녀한테 물어주는데 자녀들이 말아먹을 때 나와. 딱이야 딱. 아파트는 공급이 되잖아요. 어쨌든 지어서 공급을 하는데 이 건물은 여기 하나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 명동에 하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서로 뺏기 싸움이라고. 근데 그동안은 뭐예요? 제일 돈 많았던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독점하고 있었지. 그 당시에는. 근데 이분들이 안 판다고. 언제 파냐면 돌아가셔서 애들한테 물려줬는데 애들이 말아먹을 때나. 이거 진짜 농담 삼아가 아니라 이런 물건을 살 수 있는 방법이 그거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물건 위치를 보게 되면 네네. 요 건물이요. 요 건물이 지금 신축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4번 출구 앞에 바로 있는 거네. 2억에 거래됐더라고요. 평당 2억에. 요게 이제 경매 물건으로 나왔는데 물론 이제 취소가 됐어요. 네네. 우선 얘기를 하게 되면 옆에 커피 스미스처럼 신축하면 큰일 나요. 왜냐면 현재 이태원 상권의 규모로 봤었을 때는 상층부가 안 채워져. 그러니까 공사해봤다 위층을 못 채운다고요. 오히려 건폐율은 쪼그라들 거고 신축할 필요는 없고 현재 당장은 리모델링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어느 수준까지 하냐면 장애인 승강기만 넣으시면 돼. 네.
그래서 지층하고 2층, 3층 옥탑, 루프탑을 활용도를 높이는 거지. 네. 장애인 승강기 넣고 장애인 승강기가 차지했던 그 공간만큼은 내가 늘려서 또 증축할 수 있잖아요. 네. 딱 거기까지만 하면 한 10억 들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이 건물은. 이거는 신축하면 지금 안 됩니다. 신축은 언제 하냐면 신분당선 개통되고 여기 살아나고 용산공원도 어느 정도 그때 신축하면 돼요. 엑셀 자료가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엑셀 자료 현재 저기가 준주거지예요. 60%의 용적률 400%를 올릴 수 있는데 네. 대지는 89평 나쁘지 않네. 네네. 현재 지어진 연면적은 244평 용적률 산정 연면적은 이 정도래요. 실제 빼먹은 용적률이 200%밖에 안 빼먹었어. 네. 앞으로 200%를 더 지을 수 있는데 지금 지으면 큰일 난다. 공사비 대비 안 나온다. 굳이 한남루타운 생기고 신분당선 개통되고 공원 생겼어 그때 해라. 지금은 리모델링 해야 된다. 딱 건물을 보자마자 신축 할 건물, 리모델링 건물 딱 보여야 되잖아요. 지층 70평, 1층 60평, 2층 50평, 50평인데 지층 활용도 없을 거라고요. 장애인 승강기 넣어야 된다고. 지층까지. 네네. 옥탑까지 끄집어 올려서 옥탑을 루프탑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 위치는 보통 이태원 그 메인도로의 월세가 40에서 전후로 왔다 갔다 거리는데 여기는 너무 특혜급이니까 네. 50 잡아도 될 거예요. 50이면 요식업 이런 종은 들어오기 힘들고 판매 매장이 들어와야 될 거예요. 월세 50이면 이것도 내가 만든 건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1차 계산하고 실제 입찰 들어갈 때는 진짜 디테일하게 해야지. 현장 네. 가서 네네. 1층 월세를 50 잡으면 지층을 얼마? 그거야 한 35% 잡으시면 돼요. 네. 엘리베이터가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엘리베이터 안 들어가면 35%가 아니라 아예 안 들어와. 2층은 1층에 55% 정도 잡으면 되고 2층에서 이제 3층 올라가면 20%씩 저감시키면 되고 대략 이 건물의 월세가 한 7,500 정도 나오겠지 약식으로 네. 7,500에 보증금은 한 12개월 1년치 계산하면 되잖아요. 네. 보증금 9억에 월세 7,500 나오는 건물을 얼마 주고 사면 수익환원법 역산하게 되면 네. 이게 한 267억 정도 된다고요. 네. 얼마로 환산시켰어? 3.5%로 네. 3.5% 수익률 괜찮은 거예요? 아, 괜찮은 거예요. 용산은. 네. 강남은 3%대고. 현재 그게 200억에 네. 나왔잖아요. 근데 한번 유찰돼야지. 시세들은 못 사지, 우리가. 평당 2억 정도에 하면 되지 않을까. 옆에 건물이 2억이었으니까. 아, 이 얘기를 할게요. 이런 특혜입금 물건은 싸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살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리모델링, 대수선, 엘리베이터 넣는다는 전제 조건으로 장애인 승강기예요, 정확히. 그리고 옥탑은 증축할 거예요. 지층은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한 500 잡았어요. 네. 12억 들고 그냥 기타 사업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했을 때 총비용이 저거를 180억에 낙찰받았을 때는 한 200억 정도 총비용이 들어가면 이제 월세가 7,500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수익률은 오히려 올라가는 거죠. 요거는 그냥 우리가 가치를 평가한 거고 정상적인 수익가치 대비 이거를 빼게 되면 한 60억 정도의 어떤 기대 마진이 보일 수 있다. 요 정도면 만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각자의 스타일 차이인데 저는 안 할래. 이거 농담인 거고 이게 이제 이거는 너무 상징적인 건물이어서 네. 해야죠. 네. 해야 되는 게 맞죠.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렇게 특혜입급지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뭐 숫자 계산을 하면 절대 살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 특혜입급지에서 나온 물건에 대한 기회가 나한테 왔다는 데 있어가지고 맞아요. 내가 그걸 활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판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얘기신 거죠? 네. 다시 계속 얘기하지만 저도 저를 못 믿어요. 항상 제 얘기는 51%만 신뢰하시고 49%는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채워나가는 거고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이건 약식인 거잖아요. 네. 물론 이것도 건축사한테 다 물어보긴 했어요. 저도 현장에서 또 보고 관련 업계 전문가한테 네.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본인은 오케스트라 지휘자니까.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한우물만 팔면 돈을 벌었잖아요. 요즘 세상에 무슨 유치한 얘기야. 네. 다방면에 팔방미인이 돼야지 돈 되는 게 보인다고. 네네네. 네. 그래서 이태원 물건은 했는데 변경됐어요. 변경됐죠. 또 나오겠지. 네, 나올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회에 맞아 변경이 또 됐네요. 대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현재 200억은 좀 비싼 느낌 든다. 한번 유찰돼야 된다. 그게 시세대로 사는 거다. 예. 이게 대박이었어요, 밑에 거. 이태원. 3천만 원짜리였습니다. 이태원 건물을 어떻게 3,500 주고 살 거야? 평당 3천도 아니고. 네, 그냥 건물, 건물 하나가 3개층이. 내가 이거를 놓쳤어요. 내가 늦게 봤어. 이게 네. 이제 해밀턴 뒷거리 있잖아요. 네네네. 특혜입급자리예요. 네네. 땅은 지자체 거고 건물도 지자체 거였는데 건물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땅은 사용료를 내야 되겠죠. 이게 3,400에 나온 거를
누가 4억의 낙찰 받아간 거죠. 뭐 1000% 이상 썼는데 이분 입장에선 직접 직영 장사하려고 들어가신 것 같아. 내가 이 물건을 늦게 봐갖고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내 수많은 지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봐서 얻은 정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자체한테 땅을 매수할 수 있었냐? 매수할 수 있대요. 매수 청구가 가능하대요. 지금 당장은 관심 없고 향후에 이태원이 좋아지면 땅을 매수 청구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잘 봐요. 이태원에서 내가 건물 사겠다고 하면 예. 요 위치면 100억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50억 안 돼요. 100억 가져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3, 4억 갖고 사냐고. 대중도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땅 사용료 내가 내다가 나중에 사오면 되는 거니까 붙여서 나중에 비싸게 팔면 되니까 이게 진짜 특이해. 이물건 놓친 것 때문에 내가 10년 동안 이불킥 한다고. 이 건물의 가치를 감정평가사님이 훌륭하신 분들이 감평을 했지만 어떻게 감평했어요? 이거 한 40년 된 건물이니까 건물의 잔존 가치는 없을 거고 뭐 시멘트가 얼마 그렇게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상권은 어떻게 그렇게 가치를 판단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좋은 건물을 사기 위해서는 상권을 아셔야 돼요. 상권을 숫자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수많은 전문가도 상권을 숫자로 얘기하는 사람 진짜 드물어요. 그 감정평가사님이 진짜 어려운 자격증을 따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3,400에 감평하냐고. 이게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선 틈새인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풀어내면 큰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건까지 본 거죠.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관련된 것도 이제 알아야지. 결론은 뭐냐면 전문가 이용하자예요. 아, 결론은 강의 들으러 오세요. 오늘 그 용산에 대한 지역 분석을 해보셨는데 이 장시간 내내 나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너무 재밌었어. 상가 투자, 용산에 투자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유익하고 좋은 영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장시간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예, 수고하셨어요.